잠깐, 저 먼저 내려갈게. 네. 천천히 하세요. 예, 지금 백무동으로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. 백무동으로 당초 그 한신계곡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그 버스편이 좀 늦어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. 최소한 저 천왕보까지 한 1시까지는 도착해야 되는데 한 근 2시 정도 도착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백무동으로 열심히 시원한 그늘 속에서 정말 조용한 이런 산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참 좋네요. 진짜 사람도 많이 붐비지 않지. 이 고요한 공기, 아, 냄새도 좋고 아주 그냥 호지봉에 도착했습니다. 호지봉. 이제 백무동 3km 남았고 장통 2.8km. 내가 소지봉인가 원래 소지봉. 근데 떼버렸네. 이 구간이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제가 표지가 붙었습니다. 발을 안전하게 디딜 곳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. 여기서 사고가 많이 나는 모양이네. 요 구간에서. 여기서부터 사람들 자리가 풀리나? 300m 구간까지는 안전사고 다발 구간이므로 주의 사항을 요구됩니다. 하하. 그 참 희한하네.
여기가 가파르기는 하네. 아,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구나. 아, 숲이 정말 좋습니다. 참샘 도청입니다. 참샘 도착. 이제 화동바위가 곧 도착을 합니다. 지금 이게 화동바위입니다. 이게 화동바위. 아, 바위가 좀 무너져가지고 저 다리를 보강 공사를 했습니다. 네, 화동바위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저 화동바위가 깨졌나? 출입을 통제를 딱 시켰고. 야, 멋지버리면 아주 진짜. 야, 멋진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, 지금. 최고의 파라다이스를 즐기는. 야, 뭐 휴가 오셨습니까? 뭐, 옛날에 왔던 하동샘인가 뭐. 이게 하동바위고 저게 참샘이고. 참샘 어디십니까? 어디 모셔가고 왔어. 아, 뭐. 저 다니지 않는데, 이제. 한참 내려가서야지. 여기서 오면 지금 안 되지. 예, 지금. 하동바위에 늘었습니다. 아이고, 계단이 있어가 잠깐만 넘어질 뻔했어요. 전에는 저쪽, 아이고, 계단이 됐네. 전에는 저쪽으로, 갔는데, 제가 바위가 떨어져가지고, 이 출렁다리를 폐쇄를 시켰네요. 폐쇄시키고,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, 이 데크를 이렇게 멋지게 놓았습니다. 이 하동바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. 하동바위가 이렇게 변했고, 또, 이리 쭉 가면, 저쪽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철조망으로 완전히 막아버렸어요. 철조망으로. 네, 철조망으로 막았어요. 네, 이렇게 막았습니다. 철조망 망자 아래 이 돌멩이가 이게 큰 게 떨어졌네요. 돌멩이가 이렇게 큰 게 둘러 떨어졌네요. 그래서. 와, 겁나네, 진짜. 이게 큰 게 떨어졌어요. 굴러서. 돌멩이가. 예. 네, 하동바위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, 이거는 저, 돌멩이 안전망 같습니다. 안전망. 네, 여기가 지금 화동 바위입니다. 아이고. 평균 1.8km 그냥 남네. 화동 바위에서 백무동 쪽으로 내려갑니다.
지금 백무동 쪽에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. 아, 좀 내려가서 알탕 자리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탕 자리. 알탕! 응치 만들어 가서 알탕 자리를 한번 하겠습니다. 알탕. 이제 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, 여기는. 거의 다 지금 내려왔다는 얘기인데, 여기서도 지금 한참 가야 됩니다. 알탕. 아, 왔구나. 어머. 저기가, 아, 화장실이구나. 맞죠? 여기서 장터목까지 5.8km구나. 이쪽으로. 스틱이 있으면 저 한백산 있어요. 네. 저 한백산 있잖아. 그런데 올라갈 때는 쭉 올라갈 때 차가 저 밑에 올라오거든. 올라오면 올라오고 내 이마가 차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. 아, 그런 산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. 네, 그런 산은 없다. 어차피 형 봐라, 우악스럽게 파는데 맥주를. 시원한 물이 왔어요. 참샘 맞지? 펜션 민바. 여기 거기다 내려왔거든요. 한편 3인분 드릴까요? 맛있게 해주세요. 아, 요리 기구를 갖고 대고 올린단 말이야. 파라다이스. 이야. 야, 한 미터 차이다.
알삭인데요, 알삭. 이 알삭 팔아라 했습니다, 팔아라 했습니다. 야, 이거. 이 진산 알삭입니다, 알삭. 후! 야,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, 진짜. 그죠? 세상에 이런 세상은 없다. 후! 후! 이건 뭐 지상낙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? 야, 이 알탕 진짜 뭐 지리산 알탕. 한번 수영 한번 해보세요. 수영 한번 해보세요. 자, 이게 지리산 알탕입니다. 지리산 알탕. 이렇게 옷이 이렇게 묻어버렸어요, 지금. 와, 이거 완전 지상낙원입니다, 지상낙원, 이거는. 얼마 산 타고, 올 산을 막 많이 타고, 이 파라다이스에서 완전히 죽입니다, 죽여. 이제 오늘. 이야, 시원합니다, 진짜. 어우, 옷이 다 묻어버렸어요. 아, 이거 뭐, 진짜. 등산 와가지고 저분 완전히 완전히 머리 한번 박으세요. 머리 불도 박으세요. 미니트 등산용품.